부부유절, 부부끼리 헤어졌다 만나면 반드시 미안해라고 하자. 부부 사이는 자연법으로 관습법 법 규정을 받는다. 성문법적으로 부부 사이 남편은 이렇고 아내 이렇고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 부부 사이는 역사적, 전통적, 그리고 동양철학적 그런 유교, 그러한 기반적인 어떤 쭉 쌓여져 왔던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부부는 살아간다. 그러면 왜 부부 사이가 부부끼리 헤어졌다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부 사이는 자연법으로 자연법 관습법 규정을 받는다고 했어요. 법적 성문법적 지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잘못은, 서로 잘못해서 미안해라 이 말은 성문법적 실전법적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법적 관습법적 그런 애절에 대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가 원래 본질적으로 부부의 참은 늘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부부랑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의 직장도 있고 무슨 일을 해서 떨어져 시장도 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또 늦게 오기 시작하면 그 이제 평범했던 내면의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 기분 나쁜 것을, 그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은 일종의 그 자연법, 뭔가 관습법, 뭔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쌓여진 그런 느낌에 반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습니다. 기다린 자가 있죠. 부부 사이는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점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기다려주는 사람은 그 노심초사란 말이 있잖아요.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면서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미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는 기다렸던 그런 기다리게 한 그 잘못을 한 거죠. 이것이 실정법적 잘못이 아니라 자연법적, 부부는 늘 함께 있어야 되니 떨어져 있다 왔던 그 사실이 자연법적 잘못이고, 서로의 상대방에 기다리고 그리고 뭐죠, 걱정했던 그런 걱정을 끼쳐 잘못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안해 한마디 해주면 그 순간에 만나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오고 할 수 없이 늦게 왔죠. 그래서 미안해라 한마디 탁 치고 들어오면 그 순간 그 기다린 사람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왔어라고 바뀌는 거죠. 부부끼리는 절대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일이 아닙니다. 부부끼리는 실정법에서 남편은 어떻고 여자 아내는 어떻고 하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상의 부부란 어떤 했을 때 모든 법에는 어떠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따르는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죠. 그러나 부부끼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어떠한 실정법이 저기 자연법 관습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 정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그래서 같은 부부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넘어서면 화가 납니다. 그 기분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걸 누가 풀어줄까요? 기다린 사람에게 기다리기 한 사람이 풀어줘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고 좀 늦었어요. 이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그 쌓인 그 하루 그 기다림에 쌓인 긴장감 속에 쌓인 누군가가 부부장 어떤 쪽이 먼저 안전하게 들어왔다는 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올 때 그 순간 MOT라고 그런가요?
그 순간적으로 그 애절적이죠. 부부 애절이죠. 요번 미안해 한마디가 갑자기 이제 무탈하게 안전하게 돌아온 자기 짝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거든요. 이것이 부부 애절입니다. 최고 중요한 애절 같습니다. 부부끼리는 떨어졌다 만나면 무조건 미안해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 늘 자기 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기 짝을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애인 관계 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어요. 예전 살면서 똑같거든요. 늙어가는 것뿐이지 남편과 아내는 남자 여자거든요. 그래서 애를 갖춰줌으로써 미안해다는 말 한마디 함으로써 서로가 기분 좋게 만나서 또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미안해란 말이 실정법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부 여러분께서는 관습법적이고 자연법이니까 자연법이 그렇잖아요. 부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수 없이 우리가 먹고 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서로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했던 내가 잘못은 없어요. 실정법도 잘못은 없는데 떨어지게 한 것은 부부 사이 함께 있지 못한 미안함이 있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꼭 미안하다고 합시다. 어떤 공간에 들어와서 기다린 사람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면 그 미안하다는 순간부터 감사로 바뀌는 거죠. 무탈하게 돌아와 주셔서.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